오후장의 공략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시장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에요. 옥석 가리기도 잘 저가 해야 매수를 하고요. 해도 지수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힘든 시장인데 그래서 호재를 찾는다, 좀 안정적인 호재를 찾는 종목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자금 자체가 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좀 굵은 부분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호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. SK스퀘어. 네, SK스퀘어.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요. 1월에 SK텔레콤에서 이제 인적분 된 종목이기도 한데요.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의 신호가 좀 오고 있습니다. 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MSCI 비중 확대, 리밸런싱에 대한 호재가 좀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고요. 일단 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인데요. 정기 변경일이요. 2월 10일이 되고요. 실제 반영되는 날짜는 2월 말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월 20일 변경 확정일 전까지의 이 모멘텀 자체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MSCI 지수 정기 변경일의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한 지금 온도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SK스퀘어도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. 또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뭐 메리츠 금융 지주라든지 메리츠 화재 등도 MSCI 편입 가능성이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. 이렇게 조금은 지금 앞으로 한 달이 좀 안 남은 시점이긴 한데요. 보통 이런 MSCI 지수라든지 지수 편입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는 실제적으로 변경되는 확정일 한 달에서부터 한 보름 정도 사이가 가장 좀 움직임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된 회사인데요. 시장에서는 SK스퀘어의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고요.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부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. SK스퀘어 일단은 상장 분할될 때 가격보다는 여전히 지금 높은 가격에 있고요. 앞으로 지금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차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수급이 계속 좀 몰린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. 일단은 SK스퀘어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오늘도 이제 이번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침체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또 IPO 시장 자체가 다시 좀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을 시작으로 해서 2월 달에는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 계속해서 대기업들의 IPO가 있는데 SK스퀘어 역시도 올 상반기에만 일단 두 개의 회사를 상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SK쉴더스 보안업체고요. 예전에 이제 ADT 캡스이고요. 그리고 원스토어가 상장 준비에 되어 있습니다. 이미 두 회사 모두 예비심사 청구는 진행된 상태고요.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연내로는 아마 상장에 대한 이런 절차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좀 주목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SK스퀘어 지금 가격대가 최근에 좀 급등한 어제 같은 경우에도 7%대 이제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도 좀 저점일 수 있다.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 가격대 오늘은 다소 좀 주춤하긴 하지만 6만 원에서는 6만 2천원대 가격 정도라면은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6만 2천원 가격 추가적으로 오늘 장 마감까지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. 6만 원 초반대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의 흐름 자체가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크게 한번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은 한 번씩 이렇게 좀 크게 시세가 올라오는데 아직은 그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7만 2천 원 선으로 좀 짧게 가져가겠고요. 목표가는 짧게 가져가고 아래로 하방으로도 일단 손절가 역시도 좀 짧게 5만 7천 원 선 한마디로 좀 구간을 좀 짧게 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뭐 시장 분위기에도 맞춰서 너무 목표 수익률 높게 잡다 보면은 사실 또 그 다음에 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짧은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가져보실 종목으로 SK스퀘어 골라봤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SK스퀘어
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후에 이렇다 할 상승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으로 오늘까지도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제는 양매수 붙어주면서 6%대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.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. 모멘텀 확인하시면서 이 목표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72,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